허브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브는 일주일에 두 번, 토요일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 허브는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양재 온누리교회의 본당인 사랑홀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일요 허브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좌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 한번 도전해 보시고, 날씨가 추워지고 있지만 겨울잠을 깨는 겨울곰처럼 오히려 나와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상을 하게 해주시는 것을 기대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허브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허브 월십을 팔로우 해주시면 허브 공동체의 영적인 컨텐츠들과 공동체 소식, 그리고 허브의 이벤트들을 볼 수 있고, 무엇보다 다윗의 장막 기도회와 다윗의 장막 수련회 프로그램에 대한 컨텐츠들을 모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 카카오톡 채널과 인스타그램 허브 워십을 팔로우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의 내일을 맡깁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의 내일을 맡깁니다. 나는 절대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리얼 가스펠, 진정한 복음을 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리얼 가스펠, 진정한 복음의 첫 번째 시간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왜 미움받을 용기를 무릅쓰고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을 엄하게 꾸짖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복음의 근본 정신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시리얼 가스펠 두 번째 시간을 통해 왜 내 인생은 초라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초라하고 버려져 보이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재료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시리얼 가스펠 세 번째 시간에는 왜 나에게 영적인 공격이 찾아올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 앞에서 왜 나에게 영적인 공격이 찾아올까라는 질문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답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왔던 거짓 교사들의 두 가지 전략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온 거짓 교사들의 첫 번째 전략은 예수님의 복음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복음 더하기 율법을 원 플러스 원처럼 자연스럽게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째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처럼 신천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플러스 신천지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 플러스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의 가르침. 그래서 이단은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전제 때문에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에 다른 것을 끼워 놓으려고 해도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이나 또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은 첫 번째 전략, 복음 플러스 원, 복음에다가 뭔가 하나를 타려는 게 잘 되지 않으니까 다른 전략을 선택했는데 항상 이걸 선택했어요. 거짓 교사들의 두 번째 전략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데, 복음을 공격하기 어려울 때는 바울의 사도권,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공격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깎아내릴 수 없으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격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집중적으로 현미경처럼 해부해서 그를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복음까지 흔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바울의 권위를 공격했던 거짓 교사들처럼 여러분을 영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을 혹시 만나보았습니까? 가족들과 원래는 관계가 좋았는데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영적인 전쟁과 갈등이 가정 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만난 그 한 그 학생의 어머님은 너무너무 이렇게 특별한
제가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이셨냐면 원래는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조부님과 조모님이 이제 계시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낳고 교회는 가셨는데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확신이나 구원에 대한 어떤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 열심히 믿기 위해서 교회 간다 그러면 관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 교회 그렇게 열심히 가지 않아도 돼. 공부할 땐 공부해야지. 고등학생이 공부하는 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만 덜컥 아이들도 아니고 복음에 관심도 없었던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게 돼서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던 자녀들은 오히려 자신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얼마나 예수님께 가까이 못 가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가 생각하면서 지금도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넘어야 되는 영적인 도전들이 있는 겁니다. 아들은 이미 교회 가지 않는 이유가 나름 생겼을 것이고 딸도 교회와 멀어진 이유가 나름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참 특이하죠.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은 부모님 말에 잘 순종하다가 교회 가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 말에 순종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영적인 생명은 참 쉽게 얻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친구는요,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교회를 가려면 사유서를 내고 증상이 없어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 이 교회의 회사의 정책 발표가 나는 거예요. 회사가 그렇게 정책 발표를 하니까 이 청년이 아, 내가 정말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될까? 여기 계속 가는 것이 정말 나의 뜻일,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이 되는 시점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그 충돌을 경험하고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 순장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순원 중에 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변화됐는데 순장님 작년에 저랑 이렇게 친할 때 순장 아직 아닐 때 막 이렇게 욕도 많이 하고 원망과 불평 많았잖아요. 굳이 나의 안 좋은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울리치 팀장이 되고 팀의 리더가 됐는데 잘 따라주지 않는 팀원들, 정말 내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팀장이 나의 권위를 무시하고 저 사람 기도 많이 하지 않아, 영적이지 않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지 내가 믿지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보통 생각하냐면 우리를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다가오면 보통은 이 생각에 사로잡혀요. 내 마음대로 영적인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사람들이 복음 앞에 마음이 쉽게 쉽게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보통 이 질문을 한다고요. 뭘까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거예요. 저 사람 왜 그러지? 왜 복음에 마음이 열리지 않지? 왜 예수님 믿지 않지? 그리고 저 사람이 왜 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지? 난 진짜 예수님 믿은 건데. 그런데 이런 질문은 사실 본질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올드보이의 명대사가 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뭐 영적으로 추천하진 않는데 참 이 부분은 잘 만들었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올드보이 전체가 이제 유지태 씨가 이제 최민식 씨에게 이제 그 복수를 하는 장면인데 최민식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먼저는 15년 동안 그를 가둬두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유지태에게 통화 연결이 된 최민식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왜 나를 가뒀냐 15년 동안. 근데 그때 유지태 씨가 뭐라 그래요? 질문이 잘못됐잖아요. 질문이 잘못됐으니까 답을 못 찾는 거야. 왜 15년 동안 가두었는지를 물을 게 아니라 왜 15년이나 가둬두었는데 이제 와서 풀어주냐는 질문을 해야지. 그리고 그 부분이 영화의 모든 내용을 풀어주는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그래요. 질문이 잘못되면 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흔드는 것이 그 사람일까요? 당신을 휘두르는 것이 그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당신의 신앙을 공격하고 당신의 영적인 자존감을 망가뜨리고 당신을 근심과 걱정과 답답함 속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나 세상의 상황 따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영혼을 묶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과 신앙과 영적인 여정을 방해하고 묶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원수 사단이에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듣고 갑자기 가서 우리 아빠가 사단의 수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 당신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무조건 사단의 수하다,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은 계속 바뀌어요. 당신을 어렵게 하는 상황은 앞으로 계속 바뀔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내가 오해하면, 내가 그 사람의 본 의의를 알지 못하면 나는 영적으로 공격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상황에 문제가 없어도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뭐 사단의 사람인가 이런 생각은 내려놓는 거예요. 뭐냐면 멀쩡한 사람, 멀쩡한 상황이 있어도 오해하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단의 작전이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왜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할까? 물론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적으로 상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단의 최종적인 공격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 혹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라 뭘 공격하고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격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을 공격해서 아까 거짓 사도들이 뭘 무너뜨리려고 그랬죠?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공격해서 뭔가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국 드라마들 보면 멀쩡한 사람이 정부 기관에 막 추적을 받고 내가 왜 이런 추격을 받는 거지?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그 사회 상황 가운데 중요한 어떤 사건을 무심코 목격했기 때문에 추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로마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과 헬라인과 로마인들 가운데 다 전해지게 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복음의 물결이 온 역사와 전 세계를 바꿔놓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시겠어요? 사단은 항상 복음의 능력을 우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모르던 그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니죠. 알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도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사단의 특성이에요. 사단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도 알지만 그를 막고 싶어요. 복음의 능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을 복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다면 한편으로는 긴장하면서 동시에 약간 기뻐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당신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신혼초에 저는 아내로부터 매우 기괴한 일을 겪곤 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누가 연락처를 어떤 남자가 물어보거나 아니면 헬스장을 갔는데 헬스 트레이너분이 이렇게 혹시 시간 좀 되시면 저랑 식사 좀 하시죠? 그러면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해서 집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 유부녀가 외간 남자가 연락처를 물어보는데 웃음꽃이 만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꽃이 만발해 와서 여보 오늘 우리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이 제 연락처를 물어보시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면서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게 기분이 좋아? 그 남자 미친 사람 아니야? 보다 훨씬 심한 욕을 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설교강단에서 할 수 없는 하나님 싫어하실 만한 저주와 욕설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표현을 더해가면서 그런 미친 사람이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 기괴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화내면 화낼수록 제 아내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여보 더 화내봐, 더 화내봐.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때로는, 자매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질투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와, 내가 이게 아내의 영적인 시험인 걸 알았더라면 그때 제가 조금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하게 반응했을 텐데, 아니 어쩌면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반응인지도 모르겠어요. 보십시오.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일 수 있는데 질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듯이 사단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각성하면, 진짜 복음과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사단은 어떤 의미로,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는데, 우리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알아요. 사단은 항상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뛰어나고 우리보다 능력이 강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으면, 저 사람이 복음 안에서 정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방해를 하고 방황하게 하고 공격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그 사람이 영적인 공격을 받는 걸 못 알아차리게,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상황 때문이야. 사람과 상황에 매이게 만들어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나 보이는 상황에 매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수도관이 고장나면 아무리 수도꼭지를 바꿔 달아봐야 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수도꼭지보다 훨씬 더 위대한 기술은 보이지 않는 수도관을 통해서 연결돼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신기하지 않으세요? 틀기만 하면 물 나오는 게 신기하잖아요. 상수도 기술, 그것을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정화시설, 저수지와 같은 기술이 수도꼭지를 만드는 기술자보다 훨씬 더 대단하겠죠.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큰 거예요. 보이는 지구의 돌덩이보다 보이지 않는 우주가 더 위대하듯이 사단은 보이지 않는 위대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유물론적인 것들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죠. 더 이해가 때론 안 가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공격받는데도 불구하고 때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영적인 공격을 받도록 방치하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세대 전만 해도 이렇게 유행했던 게 막 기도 톤이 있었어요. 왜 저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듣고는 계시나이까? 뭐뭐 하시나이까? 뭐 이렇게 기도를 잘 들어보면 보통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분 나쁜 것이죠. 그래서 욥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갔더니 사울왕이 있습니다. 집에 갔더니 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려움과 괴로움과 곤란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사단의 사정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이 있다는 말조차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 있지만, 혹시 오랜만에 교회를 오신 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말에는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모순적인 단어가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마음대로 못해요. 가족들이랑 잘 지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상처에 대해 용서하고 털어버리고 자유하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왜? 보이는 세계에 사단이 계속 매이게 하는 거죠. 저 사람, 저 상황, 거기서 매이고 사단은 싹 빠져서 진짜 배후 세력, 진짜 실체를 보이지 않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격 속에 있는 우리를 공격 가운데 가만히 두시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사단의 공격 속에서 역습을 준비하시는 역습의 명장이시기 때문이에요.
가끔 축구를 할 때 정말 잘하는 팀들 가운데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을 이렇게 뒤로 의도적으로 감독의 전략에 따라 특정 시간에 이렇게 뒤로 물르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편은 착각을 하죠. 어? 저 팀이 강팀인데 오늘 우리 팀이 되는 날인가? 그래서 자기 팀이 하프라인을 넘어서 다 공격하러 올라왔다가 한 방에 롱패스에 그 역습을 당해서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오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역습을 위해서 공격을 잠시 허락하십니다. 1968년 미국에 스펜서 실버라는 크리스천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단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교회 학교의 이제 순장이죠. 그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로서 내가 정말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게 이 사람의 꿈이고 기도 제목이었고 다른 하나는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작게나마 성과를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취를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얻지 못했어요. 심지어 스펜서 실버는 접착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더 강하고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다가 오히려 원료가 잘못 섞이는 바람에 너무 쉽게 떨어지는 실패작을 만들었고 직장 상사는 노발대발 화를 내며 실험 비용을 R&D 비용을 낭비한 스펜서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걸겠다며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스펜서 실버는 낙심한 채로 교회에 가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때 옆에서 기도하던 사람의 성경책이 떨어졌는데 그 성경책 안에 이 사람이 적어두었던 위로의 말씀들과 기도 제목의 메모지들이 땅바닥에 쫙 성경책 안에 담아놨던 게 쫙 흩어져버리는 모습을 보는데 순식간에 그것을 같이 주워주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아, 접착력이 약한 이 접착제를 쓸 기회가 있겠다. 그게 뭔지 아세요? 크리스천 청년 스펜서 실버가 만들어서 1968년에 개발됐는데 5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 제품 포스트잇이에요. 포스트잇.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여러분이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도가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역습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스펜서 실버가 실패로 상사에게 그 질책을 받을 때 그 회사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성공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추진력을 얻기 위해 잠시 몸을 움츠리고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을 때 역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시작되고 영적인 역전과 역습과 반격이 시작될 때 나는 그것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사단은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거짓교사들을 보냈고 그 거짓교사들이 사도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공격했지만 사도바울은 이 영적인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 공격을 가까스로 막아내기 위해 쓰게 되었던 갈라디아서가 지금도 복음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짓 교사들의 이름과 그 공격의 정체까지 역사적으로 추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찮게 만들어버리시고 사도 바울이 공격당해서 썼던 편지를 영원한 성경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쓸 때 자기가 성경 쓰는 걸 몰랐어요. 영적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시작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근본 진리와 같은 삼위일체나 구원론 같은 이 신학들은 초대교회를 공격하던 이단들을 방어하다가 발견된 하나님의 진리들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공격당할 때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격당할 때 하나님은 역습을 준비하십니다. 계속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역습의 명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이 다가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영적인 공격이 가장 심각할 때 성령님과 하나님의 비전과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공격을 역이용해 역습하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역습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려면 영적인 공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역습의 근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으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는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습이 시작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약간 양해를 구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영적인 공격을 당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역습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공격을 당하는 사람 중에 사도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선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한 복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의 근거와 증거와 증상은 무엇인가? 첫 번째,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주시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역습을 하는 사람은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있다.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회심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생애 최초로 방문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14년이 더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두 번째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17년이 지난 시점에야 영적인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본부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왔던 이유는 초대교회의 본진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1차 전도 여행의 결과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하기 위해서였어요. 특별히 1차 전도 여행에서 수많은 헬라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충만했다라는 사건을 전해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과 복음의 문을 여셨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1차 전도 여행의 열매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후에 고린도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그곳을 수습하는 사도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제자 디도를 데려갑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 이방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을 만나보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증거로 디도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디도를 모두 만났는데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 구원의 근거라고 생각했던 할례를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아무도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 그럴 수 있었는가? 예루살렘 교회 역시 한 성령 안에, 한 복음 안에, 한 믿음 안에 이미 복음 안에서 율법에 대한 자유를 바울처럼 똑같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전도 여행에 하신 일이 똑같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나 예루살렘 교회에서나 사도 바울은 활약할 수 있었어요. 14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환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4년 만에 누가 허브로 돌아오면 환영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를 기억이나 해줄까요? 아니, 14년 뒤에 돌아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해서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제가 파송받은 지 14년 만에 허브에 돌아왔더라고요. 내가 허브로 돌아와서 14년 만에 이걸 보는데 설마 봤더니 제가 허브에서 파송받은 게 2007년, 14년 전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다시 이곳에 보낸 거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갈라디아서에 맞춰서 나를 보내셨나? 그런 건지 아닌 건지 제가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을 만나보니까 허브도 14년 동안 너무 놀랍게 변했어요. 14년 전에 비해 지금의 허브가 훨씬 더 선교에 관심이 많아요.
배워서 남주자 프로젝트, 그 선교의 그 열정을 가지고 온라인으로라도 선교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고, 통화를 해보니까 더 순수하고 더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와, 영적인 진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나 안디옥 교회에서나 14년 전에 허브에서나 지금에서나 혹은 여러분이 온누리 교회에서나 온누리 교회 밖에서나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배우게 돼요. 기억해 주십시오. 진짜는 진짜를 만나게 돼 있어요. 진짜 크리스천은 진짜 크리스천을 만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와, 이게 진짜 크리스천이다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사람은 복음의 사람을 만나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가 되어가는가? 바울을 보십시오.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가질 때 진짜 크리스천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뭘 통해서 증명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신의 제자 디도. 사도 바울은 훗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면류관이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가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면류관이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을까요? 바로 내가 전한 복음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한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한 영혼을 품는 것이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복음의 에센스를 갈라디아서라 그러고 복음의 정수를 로마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6장을 보면 이상해요. 복음의 정수가 논리적으로 쫙 펼쳐지다가 16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바울의 동역자들 명단이 나와요. 갑자기.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영화 끝나면 뭐 나와요? 엔딩 크레딧이 쭉 나오면서 이제 영화에 수고한 사람들 땡스투가 쫙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감독으로서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영화가 안 만들어진다 그거죠. 복음은 왜 맨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을 넣었는가?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복음의 마침표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 역습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이 하나님의 반격에 동참하고 싶으면 마음속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영조 목사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돌보는 영혼이 있을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의 모든 신학은 선교 현장에서 한 영혼을 품으며 한 교회를 품으며 한 지역을 품으면서 만들어졌어요. 신학도 신앙도 복음의 현장에서만 진짜가 나와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축복이 되었던 것은 제가 이제 목교로 있었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넓은 신학을 배웠는데 잘 배워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거 배울 필요가 없는 신학도 있어요. 왜 그런가 살펴보면 어떤 신학자가 복음의 삶이 전혀 없어요. 목회도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예배도 없어요. 근데 철학적으로 그냥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길거리에서나 택시를 탔을 때나 뭐 지하철에서나 그런 어른들 계시잖아요. 뭐 나도 한때 교회 다녔어. 나도 성경 읽어봤어. 예수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거기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한 영혼을 품고 누구를 진짜로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나의 지난날을 후회하면서 사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믿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역습이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한 영혼을 품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기도하고 또 민족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습이 준비되고 있는 때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때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역습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숨은 수들이 드러나게 될까요? 그것이 드러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지금 누구의 영혼을 위해 울고 있느냐? 너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한 영혼이 있느냐? 바울에게 디도가 있었듯이 너의 마음속에도 정말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한 사람의 이름이 있느냐? 예수님은 그 이름이 너무 많아서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의 가슴 속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 그 이름이 하늘에 없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위러브의 시간을 뚫고라는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 만약에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시도하는 동안 고통을 받았다면 오히려 역습은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크리스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청년들이여, 한 영혼을 품는 한 사람을 구하는 복음의 사람이 될 지어다. 내 인생에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결혼이며 취업이며 내 인생의 성장이며 상처에 치우며 기복적인, 어쩌면 다소 이기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께서도 그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 하나님이 잃어버린 딸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만약 오늘 예배당에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돌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혹여나 여러 가지 교회가 메시지가 불편해도 양해해 주시고 진심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사람에 의해서 여기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 당신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들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하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복음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나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으면 함께 아멘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한 영혼이 정말 구원받는 예배, 한 사람이 살아나는 예배,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닌가.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습이 시작된다. 두 번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처럼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둥같이 여김받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청했습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이것은 나 또한 힘써 행해오던 일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고 누구에게나 역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복음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선 자에게 하나님은 역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역습이 일어나는 하나님 편에 선 근거는 무엇인가?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르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르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역습에 동참한다. 하나님의 역습에 동참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공격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습의 계기가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디도를 소개했을 때 할례받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지혜롭죠? 예루살렘 교회도 할례받아도 되지 않는다, 율법에서 자유하다 얘기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근거가 뭡니까? 정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만나봤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이제 개바라고 나오는데 이 개바가 이제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이 심지어 나는 야고보와 개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 얘기를 합니다. 이 세 사람은 복음서에서도 계속 등장하지만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네 명씩 세계조였을 거라고 보고 이 세계조의 조장들이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수제자였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수제자들이 바울을 인정해 주는데 어느 정도로 인정해 주냐면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재훈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중요한 이슈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악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뉴스가 나왔는데 아나운서가 도널드 트럼프 뭐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뭐 이런 사람과 러시아의 이제 푸틴 총리가 서로 합의하고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악수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시진핑 주석과 시진핑 주석과 이 일본의 총리가 이렇게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악수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뭔가 정상끼리 만나서 얘기를 한 거죠. 자, 예수님의 수제자들과 이 악수를 했다라는 것이 the right hand of partnership. 그러니까 agreement, 뭔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이 교회의 중요한 결정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무려 1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지난주 일요일 설교를 보시면 나오지만 그때는 바울을 의심하고 이 사람이 진짜 돌아왔다는 것을 믿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던 그들이 지금 바울과 대화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중요한 결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일요 허브 설교를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게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지난주 설교를 보시면 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들이 왜 사도 바울을 믿게 되었는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 알았어요. 이 세 사람이 자기들의 은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쪽을 보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와 그 예루살렘 교회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 지역으로 가더라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저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돌아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비전이 확인되고 또 그들과 교제할수록 한 성령 안에서 각자의 파트는 다르지만 손과 발처럼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맡은 역할이 다를 뿐 우리가 각자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면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면 반드시 두 가지 일은 일어나요. 첫째, 많은 사람들이 혹은 중요한 몇 사람이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선행에 반대할 거예요. 그렇게까지 교회 다녀야 되니?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니? 여러분 FA 가려고 하면 교회에서 권사님이고 장로님인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반대해요. 인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나 진짜 찬양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가 갑자기 권사님인데 그래요. 고3 때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막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간다면 이 첫 번째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도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중요한 영적인 리더들이 또 바나바처럼 바울을 지지했던 이 영적인 지지자들이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간다는 것을 인정해 줄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비전의 길을 가고 있는가? 부르심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리트머스지를 좀 써봅시다. 여러분에게는 바나바나 혹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영적인 진짜 크리스천들이 볼 때 진짜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비전의 요소들이 있습니까? 당신 주변에 당신의 비전을 인정하고 응원해주는 진짜 영적인 권위를 가진 크리스천 리더들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받는 공격과 고난이 하나님을 위한 비전과 상관이 없다면, 만약 여러분이 가진 꿈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건 비전이 아니라 야망입니다. 크리스천 청년으로서 꿈꾸는 자들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내 꿈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내 꿈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없어요. 그리고 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져도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다 고난과 역경을 만나요. 스티브 잡스도 애플 운영하면서 힘드셨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운영하면서 참 어려울 거예요. 테슬라와 애플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겐 도움이 되는데 그걸 그렇다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정직한 심령으로 기도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과 무관한, 영혼의 구원과 무관한 사람의 야망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의 역습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야망과 내 소원의 도구로 전락시키는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본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섬기기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인생에 결정된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사람은 부패하고 방황하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좀 많아지면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그 직장 들어가 보면 그 직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행복하게 합니까? 여러분, 조금 더 건강하면, 조금 더 친구 많으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내 손 잡아주고 연애를 시작하면 인생의 문제가 거기서 끝입니까? 끊임없이 열어야 되는 문들이 있죠. 그리고 그 문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내가 뭘 위해서 사는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포스트 모던 시대를 단 한 줄로 줄이면 허무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왜 허무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를 떠나서 살기 때문이에요. 사막 같은 인생 속에서 비전이 없는 사람은 목마르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방황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나침반을 찾으면 그 비전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관련이 있을 때 그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야망을 위해 이용하는 세대 가운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구하라. 사람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라. 하나님, 나를 왜 지었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내가 이 캠퍼스에 있고 내가 지금 이 20대로서 겪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보시겠어요? 복음에 헌신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은 고통스럽게 돼 있어요.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기로 하면 인생이 재미있는 것 같지만 재미없고 허무하게 돼 있어요. 자꾸 싸워요. 고집불통이에요. 나는 행복하다고 자꾸 우기는데 주변은 초토화. 주변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서도 자기 기복에만 매달리고 복만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나도 다 알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라고 이야기하는, 왕년에 교회 다녔다는 가족들이 얼마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눈물로 기도하게 하는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돌아오지 않고 그 복음이 여러분을 붙들지 않고 예수님에 의해서 쓰임받지 않으면 인생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지구가 태양을 떠나서 어떻게 온전한 궤도를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낮과 밤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궤도를 떠나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왜 지어졌고 어떻게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왜 사단이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왜 사단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면 맞고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지 깨닫게 되는 그것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사단의 세력이 두려워 떠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영적인 공격을 받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려고 하시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이 아픔을 경험하고 이 상처를 경험한 과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과거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해서 사역하게 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꿈꾸게 하시고 내가 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왜 다시 예배하게 하시지? 왜 자꾸 기도하고 싶게 하시지? 나 힘든데 나 연약한데 왜 자꾸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내 가슴이 뛰게 하시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과거에 저도 몰랐지만 14년 전엔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과 제가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선택받아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나만 너무 신난 것 같아서 큰일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신날 거예요. 나는 믿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이게 무슨 소린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봐도 나는 압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몰라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워졌던 법들과 잘못된 하나님의 이 기준들을 떠나 있던 것들 잘못된 문화와 관습들이 철폐되고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 신분제가 폐지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초대 한국 조선 교회사를 통해서 백정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조선 팔도에 신분제가 폐지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변화가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사회에 유익하고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음의 브릿지, 다리가 되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지으셨습니까? 내가 왜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갖고 약간 근자감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영적 공격받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가슴 펴고 다녀야 돼요. 막 찬양할 때마다 내가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최종현 전사님 자세도 막 이렇게 항상 너무 좋아요. 근데 밑에서 계신 분들은 어떠냐면 다 이렇게 예배드리신데 그렇게 똑같이 최종현 전사님처럼 옆에 사람도 이렇게 안전거리 때문에 뭔데 좀 이렇게 하면서 같이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단이 위협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한 사람. 그래서 내가 몸이 좀 아플 수도 있고 돈이 좀 없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좀 반대할 수도 있고 진로가 좀 꼬여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해도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기드온과 같이 겁장이었지만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역습의 근거가 첫 번째는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복음과 관련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에요. 바울이 한 번은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안디옥에 내려왔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많았던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 지도자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제 탐방으로 온 거죠.
근데 거기는 이방인들이 많으니까 이방인들이랑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참 뒤에 야고보가 또 다른 사도가 이제 보낸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이랑 식사를 하다가 슬그머니 눈치를 보고 자리를 떠났어요. 바울이 이 장면을 보면서 영적으로 베드로를 호되게 혼내면서 당신이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교인인 것도 아니고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율법이 아닌 복음을 믿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위선적으로 행동을 합니까? 라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혼냈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베드로가 나이도 훨씬 많아요.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는 영적인 권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울이랑 비슷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베드로는 모든 유대인이 인정하는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은 일로 자기의 그 영적인 권위가 공격당할 때 베드로도 내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베드로는 그들, 거짓 선지자들조차 인정하니까 인용할 정도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바울은 단지 무명의 선교사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를 공격하는 것은 어쩌면 바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불리하냐 유리하냐를 떠나서 반드시 그 장면에서 질책을 해야 됐어요. 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에 가까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바나바조차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다는 말이 나와요. 왜 휩쓸렸을까? 베드로의 영적인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바울이 볼 때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리, 장면 때문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 유대 사람들이 역시 이방인들은 구원받기는 약간 부족하구나 혹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으니까 복음의 장애물이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책망한 거예요. 근데 바울 선생님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형님이 원래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 못 박히시던 날 위협이 되니까 바로 다리에서 칼 들어가지고 말고 귀치셨던 분이세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귀를 걸고 한 말이었다. 옛날 같았으면 바울 형님이 이제 한쪽 귀가 짝귀가 되는 정말 한쪽 귀가 사라질 수 있는 베드로 형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모르고 그냥 막 호통을 친 거예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반론도 하지 않아요. 아마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했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고 저 사람 베드로랑 사이 안 좋대라는 비난에 휘둘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 복음에 의해 이방인 구원을 위해 흔들리지 않는 그 사명 속에서 베드로에게 쓴소리를 하기로 용감하게 결정한 바울, 그리고 자기보다 한참 팔로워이고 연약하고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비판을 수용해주는 사도 베드로, 정말 진짜가 진짜를 만나는 복음에서, 저는 교회에서 제일 좋을 때가 진짜가 진짜 만날 때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은혜, 막 진짜 예배 이런 거 만나면 너무 좋잖아요. 또 저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언젠간 여러분도 좋겠죠. 진짜 진짜 은혜, 진짜 뭐 뭔가 진짜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무슨 껍데기 무슨 여기 보고 종교 뭐 쪼가리 이런 거 만나러 오셨어요? 여러분 진짜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 진짜 복음, 진짜 성령 충만하고 싶잖아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드로와 바울의 만남처럼 진짜와 진짜의 만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여러분 누군가 안 하신 것 같은데 다음엔 하겠죠? 진짜와 진짜가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를 경험하는 교회,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없었던 게 아니라 바울과 베드로는 둘 다 기준이 확실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사람 보는 기준으로 두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의 기준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아니에요. 사람 보는 기준에 나 어떻게 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와 바울 둘 다 사람 보는 기준이 하나인데 저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바울과 베드로의 사람 보는 기준이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대하지? 나를 좀 서운하게 해도 복음을 어떻게 대하지? 날 좀 서운하게 해도 복음이 기준이라면, 복음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난 저 사람 인정할 수 있다. 나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 있고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양보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다시 서로를 붙잡아주는 이 관계. 이재훈 목사님이 인용한 것처럼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아무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 자기 기준, 자기 복음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역적이고 완고한 것처럼 보인다 해도 나는 기쁘다. 사랑은 양보를 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양보할 수는 없다.
믿음에 대해서는 무적의 존재, 영적인 공격이 뭐라 해도, 사람이 어떻게 보여도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싸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루터가 싸웠던 주적은 당시 중세 로만 카톨릭이었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 카톨릭과 개신교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 개신교의 마지막 최종 권위는 성경에 있어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그런데 카톨릭의 권위는 성경만큼이나, 아니 제가 볼 땐 성경보다 더 교회의 권위가 중요해요. 교황 무류설, 교황은 무호하고 흠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세 카톨릭 교리가 아니에요. 1800년대 이후에 나온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결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성경보다 때로는 교황의 권위가 더 위에 있어요. 성경에 대한 해석도 뭘 따라가야 되냐면 로마 교황청의 해석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보면 이렇게 설교 순서가 따로 그렇게 길게 있지 않은 거예요. 전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교황청이 정말 사도들이 쓴 성경만큼 권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체제를 지키고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겁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종교예요. 종교. 종교만큼 가짜 하나님이 판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진짜 신앙인이 돼야 돼요. 저 여러분 모두가.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당연히 목회자와 교회의 권위보다 위에 둬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교회의 모든 가르침과 설교도 성경에 의해서 비판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법관이 법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법관이 법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면 그 나라는 무법천지 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 하나를 더합니까? 왜 성경에 교회의 권위를 자꾸 더하고 교회의 권위가 어떻게 성경에 비견될 수 있습니까? 그게 진짜 성도들을 영적으로 자유롭게 하는가? 성령의 충만은 정말 직급 없이 받는가? 직급 없이 받을 수 있다면 왜 우리가 성자들에게 기도를 하고, 카톨릭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느냐? 카톨릭, 특히 중세 카톨릭을 비판하는 이 마음속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개신교인으로서 우리는 교회의 권위를 성경보다 위에 두지 않지만 혹시 나를 대하는 게 모든 교회의 사람에 대한 판단의 기준 아닙니까? 나 상처주면 나쁜 사람, 나쁜 교회. 나 멀리하면 이상한 곳. 여러분, 진짜 역습을 원하세요? 영적인 공격에서 진짜 승리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당신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기준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중요합니까? 좀 외로워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좀 상처받아도 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처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만한 척도가 됩니까? 그것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요? 아니에요. 부르심이 있다면,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 당신 안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비록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외로움이라는 영적인 공격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그 사람만을 향하여 주어지는 영적 계시 수준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게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외로움이 가까이 왔다는 건 주님이 더 가까이 있다는 뜻이고, 상처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치유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둘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읽어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두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한다면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역습을 준비하는 헌신을 기꺼이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역습에 동참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영적인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승리할지어다. 그 공격이 승리의 발판이 되고 그 모든 상처가, 그 모든 아픔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의 서막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품으십시오. 한 영혼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르심을, 그 비전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붙잡읍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떠한 영적인 공격이 다가와도 사단을 향한 하나님의 역습의 창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위대한 승리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가족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힘듭니까? 그 영적인 공격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고 싶고, 영적인 리더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과 상황을 보지 마라. 그건 본질이 아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하셨어요. 새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보지 못했던 그 일, 뭐라 그래요? 이제 나타날 것이다. 장차 광야에서 시랑과 이리와 노루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얘기했어요. 내가 사막의 강을 광야에 하나님의 길을 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이 영적인 공격에서 하나님의 역습이 드러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아끼고 품고 돌봐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영조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을 품을 때 내 영혼이 성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바울이 디도를 품었던 것처럼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을 달라고, 혹은 이미 그 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온전히 주일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디도를 품었던 것처럼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역사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부르심, 한 영혼을 향한 사랑, 한 사람을 향한 집중을 가지고 정말 이른 양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주를 향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한 영혼을 향한 진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과 전심이 늘 함께 가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한 영혼을 향한 진심과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한 영혼을 향한 전심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안에, 예배 안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 그분을 향한 예배 안에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주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향한 눈물과 아픔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자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정말로 새롭게 했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 안에서 너를 나아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알을 깨고 나오면 주일주일이 복음의 영향력이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가진 가스펠 바이러스,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람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 내가 사람의 야망을 따라서 나의 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오히려 주변을 초토화시키면서 불신자들까지 근심하게 하면서 내 꿈과 내 야망만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내 야망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하나님 나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박살 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소원을 없애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더 위대한 것, 그리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가위는 물건을 자를 때, 컴퓨터는 전원이 켜질 때 비로소 존재의 목적을 획득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에 접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노래로, 나의 그림으로, 나의 정책과 학문으로, 나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위해 헌신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옳고 가장 기쁘다는 것을 내가 끝나는 알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행복의 복인이 풀리게 알려주옵소서. 충만의 복인이 풀리게 알려주옵소서. 복음이 있는 곳에 십자가가 있는 곳에 성령의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알려주옵소서. 내 꿈 내 야망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내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내려놓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내려놓는 수준이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믿게 하여주옵소서. 내 야망과 내 욕심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여주시고 내가 영적으로 공격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흔들릴 때 이 흔들림의 의미를 알게 하여주시고 내가 괴로울 때 이 괴로움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주옵소서. 나의 괴로움과 영적인 공격과 아픔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여주옵소서. 하나님 헛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푸른 바르고 꽃을 심으나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내가 겪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과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이 영적인 사단의 공격들을 참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는 끝내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내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반드시 밝히 보여주실 때가 올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고난조차 무의미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무의미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 속에 이 고난의 이유와 영적 전쟁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모든 영적인 공격의 이유와 의미를 깨닫고 승리해 나아가는 역습의 크리스천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으로 이 모든 영적 전쟁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비로소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으로 한 성령 안에 진짜가 진짜를 만나는 경험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베드로를 만났던 것처럼 베드로가 바나바를 만났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했던 것처럼 바울과 신라와 바울과 디도와 바울과 디모데가 진짜가 진짜를 알아보고 진짜 신앙 진짜 생명 진짜 복음 진정한 성령의 충만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복음과 진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진짜 비전 안에서 협치가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진하여 하나님의 역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환경이 일어날 때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고 거짓의 세력은 깨어지고 교만의 세력은 낮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야망과 하나님의 비전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것을 용서해 주셔서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나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있지 않고 사랑과 환경이 나의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박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역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